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있었다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길 위에서 생활해온 미스터 유. 혹시라도 질환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건강을 체크해보기로 했다. 어디 보자. 발바닥이 조금 헐긴 했지만 그래도 온정 많은 동네 분들이 꾸준히 살펴준 덕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다만 매일 쉼 없이 길을 헤매고 다니는 녀석인 만큼 마음의 상처가 자리한 것은 아닌지. 일단 사람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기견들이라면 사람에 대한 약간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있어요. 한두 번쯤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 녀석의 마음속엔 주인에 대한 원망보다는 언젠가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아이 보면은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너무너무 똑똑하고요. 놀래서 뛰다 보니까 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집을 찾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닐지 일단 그런 게 의심돼요. 유기견이 아니라 정말 길을 잃은 미아견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 해가 지고 나면 미스터 유는 언제나 이 공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마을엔 주인에게 처음 버려진 장소로 알려진 곳.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시선이 오래 머문다. 낮에는 길 위에서 지칠 때까지 무언가를 찾고, 밤이면 이곳에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렇게 자정이 넘자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원이 텅 비고, 녀석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잘 곳을 향해 달려갔다. 며칠 후 늦은 오후. 지난 몇 주간 미스터 유를 돌봐왔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얼마나 통통이 졌나 몰라. 여기저기 먹어서. 아니, 육은 거기 가서 잤다면 그 집에서? 네, 며칠 됐어요. 어머, 그랬구나. 우리 집 와서 밥도 먹고 이러고 갔었는데 얘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유의 곁에 있었다. 시간 되는 대로 다 보살펴주고 잠은 단춘에 가서 우선 재우고. 오전에는 쫑순이가 나와서 한 2시간 케어하고 그다음에 쫑순이하고 또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시간을 나눠서 함께 녀석을 돌봐주기로 한 것. 잘했어요.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네. 이쁘네. 특히 고맙게도 단춘의 가족이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제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돌보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더 예쁘게 키우려고요. 사람들이 베푼 작은 친절, 그 따스함 때문일까. 길 위를 헤매야 하는 시간에도 미스터 유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해준 것이라곤 가끔 밥을 내주거나 그냥 쓰다듬어 주거나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었던 것뿐이라고. 해준 것이 별로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곁을 내준 사람들이 있어 미스터 유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준 사랑과 믿음으로 녀석은 오늘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모모 닭강정, 동물 피부 치료 샴푸 멜라세덤, 세탁이 되는 블라인드 윈플러스, 피아노 방문 교육 피아노스타, 아동 미술 교육 아테나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글의 넘버 2 타이틀 뺏기는 느낌? 사막, 바다, 보기 힘든데 이거?